네, 꿈찹길님 즐잠하세요. 에? 유코 너 저거 밟지 마라. 야, 뭔데 바로 지렁이냐? 지금 뒤져라 조조. 조조 이 쌍을 뒤져 나. 어? 이 꼬라지가 보기 싫어. 저 쌀까지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한테?
어쩔 수 없지 뭐. 유코가 주웠으니까. 유코 장비 주웠거든. 회수했거든. 나중에 뭐 회수방 끝나면 뭐 저 하지. 나 다시 받지 뭐. 유코 죽지 마라. 유코 죽으면 삿대는 거야. 넌 그냥 잘려. 바로 회수방에서 잘릴 거라고. 어? 넌 다이아드 아니야. 다이아드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다이아드 아니었어. 저거야 저거 이름 뭐고? 그거 숫돌이야 숫돌. 50%야 50%. 개꿀. 코카콜라 사장님 스폰서 기다립니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스폰서도 문제인데 킬러가 없는 것 같아. 어 호니 이제 뭐하지? 덕구 아까 했고 족구도 아까 했고 톱구 아까 했나? 아 톱구 안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숭구 제대로 못했지. 아 맞아 왔다 숭구를 제대로 못했다. 아까 숭구하다 튕겼어. 맞아 숭구해야 돼. 종구는 아까 제일 처음 했어. 에 극혐인데 왜 검은게 2개나 들어왔어. 그럴 수 있지. 검은게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어. 뭐 내가 뺐노. 왜 안 들어와? 덕구 좀 멋있지. 승구보다 솔직히 덕구가 멋은 있어. 솔직하게 승구보다 덕구가 멋은 있어.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파워풀하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지 않냐? 약간 파워풀의 느낌이 나지 않냐? 애도 맞네. 내가 원래 메인은 덕구지. 메인은 덕구였어. 상대로 한 5번 피하고 6번 피하고 이러니까 재밌던데. 나는 한쪽으로만 달리면 거의 피하는데. 숭구 상대법을 아직 불스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숭구 상대법이 되게 쉬워. 알고 보면 지금 기본 이속이 느려서 숭구 상대법이 알고 보면 되게 쉬워. 기본 이속이 빨랐으면 못 잡는데. 아 잡을 수 있는데 쉽게. 근데 기본 이속이 워낙 느려져가지고 솔직히 숭구 잘하는 애 아니면은 만나자마자 두 대 맞고 못 받아? 그거는 네가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친구가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 어? 조금 더 연습해봐. 내가 봤을 때는 숭구 상대로 한 5번에서 6번 이상 회피한다. 그러니까 5번에서 6번 정도 시킨다. 빈혈이 딱 걸린다. 그럼 이긴 거야. 느낌상 킬러 중 가장 부담스러운 덕구지. 솔직히 덕구야. 덕구가 다시 좋아졌어. 이번 패치로 뭐라 그래야 되지? 인성존도 없어졌지만 작은 인성존조차도 막을 수가 있어. 저거 하나 가지고 돛 하나로 한 개로만 막을 수 있어. 한겨. 그러니까 덕구가 지금 되게 핫하지. 편하고 덕구가 편해. 에? 천학로님 어서와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봤을 때는
덕구가 지금 제일 좋고. 죽었다고? 죽었어, 유코야. 유코, 너 죽었어? 유코야? 유코 죽었어? 음성 채팅 종료했다. 그저 해고했다. 빔 셔틀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 빔 셔틀 생기면은 안돼. 빔 빔 셔틀 생기면 다시 연락해. 빔 셔틀 생기면. 샤벨 알았죠? 이게 안 맞아? 아, 블랙 캡처님! 회장님, 잠시만. 아, 디다.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라라. 소리 질러. 샤라라라라라.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짱. 예. 저까지 갔어. 아우, 아우 극혐, 아우 극혐.
선의 신랑. 쏴 맞춰도 되지 봐 이거.
미쳤었는데? 님 안녕하세요. 얘 어디서 뭐하냐? 정구사막님 어서오세요. 얘 어디있지? 얘 안나가고 뭐하냐? 아이고 힘들다. 대기 타는 친구들 있어.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살인막 패치가 돼서 뭐 불평불만을 할 그것도 없죠. 안타깝지만 회장님께 소리를 지르는 그거는 제가 못해드렸네요. 그럴 수 있지. 덮어야지. 덕구로 다 죽여볼까, 이 나쁜 놈들! 개미스코 너무! 이제 굳이 숭고할 필요도 없어! 네, 환생해서 그래요, 환생. 환생해서. 아 근데 회장님, 근데 회장님 이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뭐지, 지금 살인마가 3환이 3환생한 애가 지금 3마리 있거든요. 근데 생존자가 3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존자를 올려볼까? 아니면 살인마 남은 거 이거 하나를 올려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회장님이 선택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를 하나 올릴지 아니면 살인마를 하나 올릴지. 생존자요? 오케이. 그러면 생존자로 흑누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캐치님! 개꿀! 와이! 별빛이 내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생존자 중에서는 뭐 할까요? 생존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생존자가 다섯 개가 있는데 흑누나가 그래도 제일 무난하긴 한데 뭐 회장님께서 하라는 거 사죠. 흑누나 백누나 뭐. 아 자신 있는 거야? 자신 있는 건 X 때리는 거야. 일로와 너. 일로와. 좌측으로 갔네. 헐! 이게 안 맞았어? 살인마 추천 순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솔직히 덕구가 상당히 핫하죠 현재. 아 덕구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덕구가 제일 무난하고 괜찮아요. 소리 질러.